900m 제주 금예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5번 임자무적.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 자, 안쪽에 박정광이가 기승을 한 2번 마 라라신이 조교시 탄력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안쪽 게이트에 2점. 자, 쌍복식 5번, 2번. 5번, 2번. 황해의 왕, 그리고 8번 리드모하고까지 세 마리 싸움. 안쪽에 있는 2번 나라신이 조금 앞섭니다. 안쪽으로는 5번 인자무적이 빠르게 파고들면서 인자무적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2번, 8번. 5번, 2번, 8번, 9번 앞치면서 결승터 갑니다. 1등급 말들의 2000m 장거리 승부 서울의 10경주. 1호 경마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 자, 메인 한방 임다빈 기술하기 팀이란 4번마 쇼울메리티의 선임. 쌍복식 11번 4번. 쌍복식 11번 4번. 아르고 스마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4번 소울메리트 바깥쪽에서 주얼에 성공하면서 2위까지. 나올 스나이퍼와 소울메리트 안쪽 아르고 스마일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마 과천 구경주입니다. 하지만 경계 조건이 너무 유리합니다. 1번 컴플리트 레벨.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주력 한방은요 앞전에서 따당. 자, 경쟁 기세 3번마 BJ 스톰이 같이 따당으로 한방 쏟아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비도 오고 쌍복식 1번 3번 1번 3번 쌍복식 1번 3번 1번 3번 컴플리트 레벨 마지막까지 계속된 두 마리의 접전에서 다시 한쪽이 재역전에서 공한 컴플리트 레벨입니다. 바깥쪽 단독 2위 지키는 BJ 솜 여기에 6번 헌터 블레이드가 출퇴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컴플리트 레벨. 이번 경주 또 한 번 레벨을 높이면서 컴플리트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800m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진경이가 기승을 한 2번 막 그레이트 윈 쌍복 대가리로 놓고 주력 한방. 자, 4번 막 닥터 킹덤에 한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2번 4번 2번 4번 3마리의 접전입니다. 닥터킹덤 문세영에서 살짝 앞서기 시작하지만 그레이트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닥터킹덤과 그레이트원, 닥터킹덤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그레이트원 그리고 소리태풍.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노리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16조에서 12조로 옮긴 2번마 전승시대가 선행찬스죠. 전승시대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네, 1번 새로운 태양, 10번 천지 태왕까지 쌍복식 2번 대가리에 1번, 4번, 10번 2번, 2번 두 마리 격돌 외곽으로 10번 천지 태왕까지 3위권에 나섭니다. 선두 1번, 2번 두 마리 말 바깥쪽 박성광 기수와 첫 턱을 맞춘 2번 전승시대가 종반 선두에 안쪽 1번 새로운 태양 2번, 1번 바깥쪽 10번 천지 태왕 2번, 1번 허유경마 제주 6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승부적으로 딱딱 달아났다. 상태 최상이다. 자, 1번마 신황태자입니다. 전현준이. 자, 1번 신황태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4번 광아의 조이. 전현준 기수의 1번 신황태자가 계속 선두 이끌고 있고 박성광 기수의 4번 광아의 조이 바깥쪽에서 1번과 선두삼 10번 백액 외곽 쪽으로 7번 8번 따라붙습니다. 1번 4번 10번 4 1번 4번 10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